일의 승패, 그 요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 있을 때가 대단히 많아요. 나이키 운동화가 안 팔렸어요. 어느 날 아디다스가 신제품을 출시해서 그런가 시장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그렇지 않았어요. 원인은 다른 데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닌텐도 게임기 때문이었어요. 애들이 그 게임을 하느라고 농구화를 안 신어버리는 거예요. 농구를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데 결정짓는 키가 있더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안 팔려요. BMW 때문이 아니에요. 기름값이 올라서 그래요. 이를테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축구는 발로 하는 것 같지요. 열심히 발 놀리면 이길 것 같은데 그 축구 경기를 지배하는 진짜 힘은 팀워크입니다. 저 친구하고 서로 작은 것에 다퉜어요. 내가 저 친구한테 패스하기 싫어버린 거야. 그러면 축구 경기 못 이기는 거예요. 팀워크가 축구를 이기는 힘이에요. 이렇듯이 우리의 문제도 다른 곳에 있고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다른 데 있을 때가 많아요. 산에 가면 눈에 보는 바위, 보이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나무, 풀, 지푸라기. 그런데 진짜 가치 있고 비싼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물. 그 바위 밑 깊은 곳에 금광석이 숨어져 있고 금은 보석이 숨어져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도 인정해요. 하나님이. 떡 필요하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떡이 있기는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떡으로만 살면 망한다. 진짜가 뭐냐. 광야 40년 막바지에 모세가 이 설교를 했는데 광야 너희들이 40년 살아봤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떡 만나를 공급해 줬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떡의 원천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실수했던 이유는 뭐냐면 떡만 본 거예요. 그걸 공급하신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떡으로만은 안 돼. 진짜 공급이 뭔지 아니?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이제 만나를 내리고 떡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도 충분히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 그것이 떡일 수 있고 밥일 수 있고 그것이 고기일 수 있고 그건 다 달라요. 그러나 공급자는 한 분이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떡이 생긴다. 말씀을 지키면 물이 생겨. 말씀을 지키면 구름이 생겨.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는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대략 압니다. 구절구절은 다 몰라도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고 출애굽기를 보니까 은혜가 좀 덜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죠. 만나가 내렸죠. 아말렉과 싸우게 됐죠. 그리고 체제가 정비가 됐어요. 모세가 이 짐을 홀로 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팀을 만들어주세요. 이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을 세워서 짐을 같이 지게 하신다. 즉 조직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그 행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선물 두 개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필두로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물질 문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게 레위기법까지 해가지고 계속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이제 이런 거, 절기를 지키는 원리,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막.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그 식양에 맞게 너희들의 고집과 방법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멘.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짓고 그 중심에 여호와께서 광야 40년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에도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여호와께서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건 첫째가 하나님 말씀이다. 믿는 우리에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이 두 개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키예요. 이것이 되지 않고는 어떤 노력도 허사라는 것을 일찍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그걸 일찍 깨달았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저들의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시라고. 앞으로. 저 중에는 공부 못하는 놈도 있어. 저 중에는 인간성이 아직 좀 더러운 놈도 있어. 저 중에는 결단력도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시라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인생이 앞으로 어떤 꽃을 피우게 되는지 보시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한 사람이 구하는 수준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다섯 살짜리는 다섯 살짜리가 구할 수 있는 걸 구해요. 그 이상의 것을 못 구해. 다섯 살짜리 꼬마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 나 승용차 하나 있어야겠는데 그게 정신 나간 놈이야. 서른 살이 다 된 놈이 아빠 저녁에 들어올 때 초코파이 꼭 하나 사와야 돼? 안 사왔어.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초코파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우라통이 터지지요. 그건 자식이 아니고 원수지. 이건 구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구하는 게 다 달라요. 첫째, 육의 것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사업, 자녀 형통, 재정의 안정, 뭐 이런 거. 이런 걸 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좀 우리가 영리해야 돼. 두 번째, 거룩하고 수준 높은 것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좋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은 왕이 되자니 자기에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수많은 것을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데 이것이 이때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금을 구하지 않고 은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이게 뭘 아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 아버지 다윗의 기도만큼 수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더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말씀이 조금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시거든요. 모세에게 주세요. 그걸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는 거예요. 이 시점은 출애굽해서 지금 3개월 될 때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위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러 시내산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시려니까 작업을 해야 돼요. 사전 작업.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첫째 날, 둘째 날 너희들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내가 강림하리니 경계를 정해놓고 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 천둥, 그리고 구름을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마치요 예수님의 재림과 비슷해요. 예수님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구름 타시고 나팔 가운데 번개가 동해서 서해 번쩍인 것 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표현해 주신 거라요. 그래서 시내산 가운데 구름이 빡빡하게 임하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대면하는 장면. 이것이 이제 19장 말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바랍니다. 다윗은 많은 것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권력도 필요했고 돈도 통치하려면 돈도 필요했고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전부 주님께로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영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 민족의 천만 명을 여호와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귀한 기도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더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기도는 결코 작은 또한 어떤 미사여구적 기도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구하는 것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구하는 것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의 수준.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이 갈망의 크기.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됐지만 다윗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평생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여호와의 전에 머물면서 주님의 전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 그것이 다윗을 영적으로 롱런하게 할 수 있는 힘의 바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람들의 좋은 평판과 위로와 칭찬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용기와 힘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을 거기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호와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지 않은 채 사역에만 몰두하다가 언젠가는 영적으로 고갈되어 큰 위기에 봉착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섭섭함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며 봉사도 열심히지만 어느 날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죄는 아니지만 의미 없고 불필요한 오락과 취미 생활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장기간의 텔레비전 시청을 드라마를 주야장창 보고 앉아있다가 스포츠에 몰입돼가지고 몇 시간씩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죄는 아니죠. 목사님 뭐 텔레비전 사줬어? 뭐 난 사줬지. 자기 텔레비전 갖고 자기가 눈이 빠지도록 본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교회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림으로 내 신앙적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임재가 떠났거나 사라진 교회의 실상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4월 달 한국을 방문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마이클 허튼 교수는 그리스도가 사라진 미국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미국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 한국에 탁월한 목회자가 있고 한국적 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어떤 외국의 그런 것에 따라가는 이걸 탈피를 못해요. 사실은 이런 거 제국주의에. 그런데 이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교회는 더 이상 세속화된 문화의 피해자가 아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속적인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자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다. 왜냐? 교회 스스로 세속화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기르는 인큐베이터가 되어버렸다. 옛날에는 교회를 오면 죄인이 교회를 오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찔림을 받았고.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활개치는 세상이 됐어. 뭐 똑같다. 교회가 뭐가 있냐.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이 교회에 들어서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재롱과 응석을 받아주는 할아버지와 같이 포근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편리한 교회, 친절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친절한 곳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친절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여호와께서 경고해요. 경계를 만들어 놓고 넘어서지 못하게 하라. 넘어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무시하고 경계를 넘어서서 이곳에 침범하면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당신도 모르게 이 악한 것, 더러운 걸 못 보시는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선에 이 산에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인데 너희가 이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나도 모르게 너희들을 돌진하여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넘지 마라. 만약에 넘는 자가 있거든 너희 스스로 정리하라. 죽이는데 손도 대지 말아라. 화살이나 창으로 손대지 말고 죽여라.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렵고도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다녀도 죄를 못 버려.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해 안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신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죄인된 우리도 죄가 드러날 때 정죄하고 욕하고 그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습니까? 회개를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 친절과 혹은
어떤 선한 서비스 어떤 단체로 전락해버린 이 땅의 교회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있는가? 없다. 없어요. 그 말이에요. 교회는 더 이상 영적인 곳이 아니고 미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호흡이 사라진 교회.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호흡.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 제가 심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실수, 어떤 잘못들, 뭐 큰 잘못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다 품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제가 제일 두려운 일은 영혼이 실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학벌, 재산, 직업에 따라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어떤 경우를 차별하거나 특별히 대우를 안 해줬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거나 관심 없어하는 종교적 선데이 크리스찬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저는 죄송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함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으며 가슴에서 터지는 찬송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애통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주일날 느지막하게 덜렁덜렁 나타나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졸고 있는 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완고하게 자신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선은 결코 넘지 않는 화석화된 박제화된 죽어버린 그리스도인을 언제까지 교회에서는 용납해야 되죠? 언제까지? 교회 와서 왜 대우를 받습니까? 교회 와서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까불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 엄중한 하나님의 임재, 과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성도들은 전부 기복신앙화 돼가지고 자신이 구하는 것을 채우려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거짓신들을 숭배하고 있고 목회자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어떤 대학원생이 교회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몇 년 전에, 목사님 일산의 큰 교회들이 왜 부흥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들어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성도들도 목회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그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대세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나?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은 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자식 잘 키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탄탄하게 만들며 불화했던 부부가 예수를 믿고 하나 되고, 그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불!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건 표현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일 수 있게 불.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었지만 1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이 임하신다. 불. 호렙산 떨기나무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모세를 만나실 때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시는 이 신비로운 불.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사도행전 2장 급하고 강한 불 같은 역사로 불의 혀같이 이게 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불이에요. 불. 여러분 내 몸에 불이 붙었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잠잠히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이 전부인 양 붙잡고 있는 이 땅의 사관과 이 땅의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있었는데 불, 우리 심령에 우리 하나님은 불을 던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데 우리가 여전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죽어버린 예배자, 죽어버린 신앙인을 하나님은 단연코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식어버린 커피도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 맛없다고. 식어버린 커피, 차라리 냉커피가 되든지 뜨거운 커피가 되든지 그래야 먹지. 식어버린 커피 먹지 못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시들어버린 채소 우린 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께 나와서 식어버린 커피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닌가. 때우는 예배, 때우는 주일, 때우는 주의 일. 알면서도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면서 그런 속이는 예배자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 프로그램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실상 기도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상 속의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신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개인 골방의 기도는 식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한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임재를 정말로 사모한다면 우리가 준비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게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여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 여호와께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임하시고 하나 안 임하시고는 철저히 그분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생명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우리가 시비 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너희의 옷을 빨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려라. 이 경계를 넘지 말고 하나님의 경외하심. 북한의 김정은을 경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그 사람 앞에 나이 뭐 대단한 사람들 벌벌벌 떠는 거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왔다 칩시다.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창조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셔요.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밍숭밍숭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죽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고 삶 속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그의 기도는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쓰레기처럼
하나님 나라에 던져지고 있다고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것 같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바벨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작년 4월 달에 철야 예배 때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그 예화를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할까 싶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간직하고 있는 평생 보화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편지 한 통이 있어요. 그 편지를 보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남아프리카 어느 교회에 키가 자그마한 흑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왔기 때문에 이 흑인 형제를 향하여 형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봤는데 목사님 이 교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처음 교회 온 정체불명의 젊은 흑인 청년이 강단권을 요구하니까 목사님이 형제님 신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공부는 얼마나 하셨나요?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강단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가 사정을 하다가 나갔어요. 그때 사정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품어 올라오는 뭔가 새로운 뜨거운 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오늘에서야 찾았습니다. 나는 전혀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강남권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거절을 했어요. 나라도 거절할 것 같아요.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이 흑인이.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강단을 주십시오. 좀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럼 그동안 형제님 안 보이셨는데 어디 갔다 왔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가 지난 한 달여 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전을 나간 다음에 시냇가를 따라서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발견한 동굴에서 저는 21일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다면 설교할 수 있는 강단권과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12일째 되던 어느 날 내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 교회에 제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더 거절하기가 옹색해진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수요일 날 당회가 있으니 장로님들과 의논한 후에 당신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오. 장로님도 황당해하지요. 그러다가 그 젊은이가 그렇게 간절히 청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폐쇄된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한 두세 명 모이는 노인네들이 모이는 그곳에 설교자가 없으니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설교할 여력이 안 되니 그것을 한번 시험삼아 맡겨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것을 맡겼어요.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듀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흑인 청년 듀마. 이 듀마는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남아공 더반시에서 가장 큰 교회 1200명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듀마는 매년 11월 17일이 되면 21일간 영적으로 새 힘과 새 기름부음을 받기 위해서 한 번의 성령 세례로는 버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기름부으심과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눈물 어린 이별을 뒤로 한 채 그가 주를 만났던 그 토굴, 동굴로 돌아가서 21일 동안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지난 체육대회를 앞두고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여러 명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청년 하나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를 했어요. 방언이 아니고 한국말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형제가 졸리니까 예배당 이곳을 곳곳을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애절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내 가슴에 파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내일 체육대회 합니다. 온 교회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하나 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사고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체육대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아, 내일 체육대회에 대해 승패는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진짜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로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무너져버렸다면 아무리 거대한 성전이 많아져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가 배출이 되어도 아무리 탁월한 명석한 정치인이 이 땅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돈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처세술도 지나갑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오늘 커져가지 마십시오.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한번 나와본 자리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내 산에 주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세상의 어떤 시류에 휘말리지 않는 잠잠히 여호와만을 구하는 진정한 깨어있는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